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조시호이고요. 이제 블루드웨어 API를 사용해서 스타크래프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강의는 이제 총 3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블루드웨어 API 소개와 이제 실제로 AI 코드를 빌드를 하고 빌드된 코드를 이제 스타크래프트 상에서 돌려볼 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시기 전에 튜토리얼을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되셔야 하는 부분은 이제 C++ 언어 기반의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해당 언어를 이제 어느 정도 다룰 줄 아셔야 하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기반의 C++ 개발 환경 또한 스스로 구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게임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필요로 하겠고요. 이제 저희가 AI를 돌릴 스타크래프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거는 제가 이 영상에 올려드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게임 프로그램의 사본을 직접 구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블루드웨어 API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 예, 스타크래프트 클라이언트를 조작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이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제 AI 플레이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이제 블리자드 사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프레임워크라 이제 너무 사용하는데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C++ 기반 이긴 하지만 이제 또 자바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들을 API를 또 만들어 둬 가지고 이제 요 GitHub 저장소에서 이 자바를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을 하니까 뭐 자바 이용자분들은 그쪽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여전히 C++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한 가지 또 유의하셔야 될 점은 최근에 나온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버전 그러니까 즉 최신 버전 클라이언트 조작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블루드워 버전에서 가장 최신 버전인 1.16.1 파일을 구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드워 API GitHub 저장소를 한번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쭉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release 이 배포판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7zip 이제 압축 파일과 실행 파일이 있는데 실행 파일로 설치를 하셔도 좋고 압축 파일로 그냥 풀어서 사용하셔도 좋은데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 압축 파일을 풀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운로드를 받긴 하지만 사실 제가 이미 받아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압축을 그대로 풀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release binary라는 폴더가 생겼는데 이 폴더에 들어가면 이제 개발하는데 기본적인 샘플 소스 코드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chaos launcher라는 스타크래프트를 실행하는 구동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haos launcher라는 폴더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셔야 할 게 또 스타크래프트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스타크래프트라는 폴더에 블루드워 API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로 블루드워 API가 구현되어 있는 동적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init 설정 파일도 이렇게 들어 있어 가지고 이 파일을 복사를 해야 합니다. 다시 release binary 잠깐 눌려서 release binary의 StarCraft 폴더의 Brewdoor API 데이터입니다. 얘를 어디다가 복사하시면 되냐면요. 각자 StarCraft 사본을 넣어둔 저장소에 StarCraft 실행 파일이 있는 폴더에다가 붙여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붙여넣었을 때 이제 StarCraft 실행 파일과 저 블루드워 API 데이터 폴더가 함께 있어야 하고요. 이제 다시 release binary 폴더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일단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려면 일단 이 솔루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로딩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를 개발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AI 모듈이라는 클래스로 보시면 AI 모듈이라는 클래스로 추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프로젝트 중에 뒤에 example AI 모듈이 붙어 있는 요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빌드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예제 샘플 한번 빌드를 해볼 텐데, 빌드 설정을 release로 해두고 한번 바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빌드. 에러가 나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제 이런 오류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오른쪽 클릭하시고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속성에 보시면 이 플랫폼 도구 집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버전 141 X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뜨는데,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옛날 버전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최신 버전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AI 모듈만 그런 게 아니라 브루드웨어 API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도 똑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브루드웨어 API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다시 빌드를 해보고요. 이제는 잘 되네요. 코드 생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드가 된 파일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요. 여기 release binary의 release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DLL 파일로 저장이 되네요. release의 DLL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해서 스타크래프트 폴더로 넣어줄 겁니다. 저희 아까 스타크래프트 폴더에 브루드워 API 데이터 폴더 만드셨었죠? 그래서 이 폴더를 열어서 여기에 새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AI로 하고요. 이름은 AI입니다. 그래서 이 AI 폴더에다가 아까 복사한, 저희가 빌드한 DLL 파일을 이렇게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실행돼서 게임이 진행될 때이 DLL 파일에 이제 프로그래밍 된 AI가 동작을 한다. 우선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브루드웨어 API.init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이제 노트패드 같은데 메모장에다가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건 다세 번째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여기 AI 그리고 AI DBG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AI가 저희가 그 DLL 파일, AI 모듈 파일을 넣은 폴더와 경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크래프트 폴더로부터 시작이니까 브루드워 API 데이터 AI의 example AI 모듈.dll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AI 모듈을 실행을 할 건지 경로를 지정할 수 있는 속성 값이니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스타크래프트 EXE 파일을 직접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던 카오스 런처라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구동기를 통해서 스타크래프트를 실행해 주어야 저희가 브루드웨어 API를 통해서 AI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오스 런처를 오른쪽 클릭하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세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 주시고, 네. 여기서 혹시 에러가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유가 스타크래프트 폴더가 인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스타크래프트가 이제 여기 세팅 쪽으로 가면 여기 인스톨 패스에 어느 폴더에 스타크래프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가 이제 어느 폴더에 스타크래프트가 설치되어 있는지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카오스 런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찾아줄 수도 있고 찾지 못하면 이제 수동으로 찾아주어야 하니까 이제 클릭을 하시고 스타크래프트 EXE를 찾으시고 OK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체크해야 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여기 브루드웨어 API 인젝터 그래서 이제 DLL 인젝션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DLL 파일을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DLL 인젝션에서 인젝션을 하는 인젝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릴리스로 빌드를 했죠. 여기서 릴리스로 빌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릴리스 인젝터 선택을 하고 디버그는 체크가 안 되어 있게 해 주시고요. 이게 W 모드가 창모드를 의미하는데 전체 화면이냐 창모드냐를 의미하는데 스타크래프트가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전체 화면으로 하면 꽤 많이 뭉개져요. 그래서 이제 이 창모드로 실행을 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싱글로 들어가서 플레이 커스텀 하고 이제 밀리인데 글로스라고 한번 테란과 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저희가 아까 그 폴더에 넣어놨던 example ai module.dll을 로드 해와서 제가 따로 일꾼들을 만지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이렇게 일꾼을 새로 생산하고 그 미네랄을 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네랄 50이 차자마자 바로 또 이제 일꾼을 생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조금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내에서 엔터를 쳐서 채팅을 할 때 슬래시 스피드 하고 이 마지막에 숫자 값을 넣어서 게임의 속도를 지정하실 수 있는데 이제 한 10 정도로 해도 꽤 속도가 빠르게 되고 이제 작아질수록 속도가 좀 많이 빨라집니다. 특히 0까지 가면 굉장히 속도가 많이 빨라지는데 좀 멈추겠습니다. 너무 빠르네. 그래서 스피드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제 적당히 플레이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이 명령어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제 코드는 결국은 SCV가 계속해서 미네랄을 캐고 새로운 SCV를 뽑고 인구가 부족하면은 서플라이 디팟을 채워서 인구수를 늘리는 정말 단순한 로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유닛은 전혀 생산하지 않고요. 속도를 빠르게 하면 결국에는 이제 컴퓨터가 와서 때려 부숴야 되는데 그렇게 됐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코드를 수정을 할 때마다 AI 모듈을 다시 빌드를 하고 컨트롤 B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B를 빌드를 하고 이제 갱신된 파일을 아까 릴리스 폴더에 있다고 했죠. 릴리스 폴더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DLL을 복사해서 스타크래프트 브로드웨어 API 데이터 AI 폴더 정확히는 요 브로드웨어 API 이닛 파일에서 명시한 그 경로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폴더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복사하면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프로젝트에서 애초에 출력 파일 경로를 설정을 할 때 여기를 그냥 때려 넣어주면은 이게 상대 경로로 해도 괜찮은데 저는 일단은 절대 경로로 집어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제가 어떤 특정한 코드를 언제 어떻게 바꾸더라도 처음에 this the map is 하고 느낌표가 하나가 있는데 느낌표를 한 여러 개 넣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요. 빌드. 그렇죠. 빌드가 됐고 생성된 폴더가 이제 테스트에 스타크래프트 1.16 그렇죠. 제대로 들어간 거지 보이죠? 이대로 한번 다시 이제 DLL 파일이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를 새로 실행하지 않아도 게임이 시작될 때마다 새로 DLL 파일을 로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4명으로 해서 이번 대신 그러면 그쵸 여기 로스 템플 게임 하고 느낌표가 많이 늘어났죠. 그쵸? 실제로 저희가 빌드 한 게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는데요. 이제 저희가 example AI 모듈 프로젝트를 빌드를 해서 AI 프로그램이 내장된 DLL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타크래프트 폴더 내에 브루드워 API 데이터 폴더 속에다가 넣어서 이제 AI를 실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때 매번 빌드한 DLL 파일을 복사해 주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출력 경로를 미리미리 그쪽으로 빠지도록 설정을 해 주면은 좀 반복적인 작업이 많이 줄어들어서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드워 API init 파일에서 AI DLL의 경로를 직접 바꿔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라 카오스 런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스타크래프트를 실행하고 AI를 테스트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진행 속도를 게임상에서 채팅으로 슬래시 스피드하고 속도를 입력함으로써 게임의 스피드를 조절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